이번 영국 투어 중에 제일 규모가 컸던 공연장에 도착한 우리. 아주 훌륭하네. 컴 다운스테어. 이 awesome. Bands, band on the wall. Yeah. Double tour. Are you ready for this? I am. Very ready. 우리 남미에서도 럭미 좋아했잖아. 여기서도 럭미 한다고 하니까 막 엄청 좋아하고. 근데 이게 소 사운드 자체가 계속 이렇게 뻗어나는 곡들을 하다가 미싱류하니까 확 들어가. 느낌이, 그리고 이걸 잘 잡아주는 사운드가 아니니까, 특히 이제 보컬이 막 보컬을 디테일하게 잡는 게 아니니까 보컬이 더 이제 잘 안 들리는 거지. 그러니까 차라리 더 툭툭 배틀해서 이제 뭔가 좀 관객들이랑 소통하는 그런 느낌 하면 좋을 것 같고, 유지해지는 그 부분들이 있었거든. 오늘 샌리가 좀 바뀌는 건가 그러면? 아니요. 조금 느낌, 가져가는 이제 느낌을 좀 생각을 해야겠죠.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를 해준 적 같아. 예를 들면 노래를 몰라도 같이 즐길 수 있는, 예를 들면 예 이런 게 있잖아. 예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. 아무래도 한국말인데 아직도 있는데. 바운스 그룹을 타라 뭐 약간 이렇게 한다거나 그런 걸 해주면 좋겠고. 동력이 너무 세서 모두가 다 아는 떼창 곡인데 이제 그거에 뭔가 맞는 그런 곡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너무 센 거지 그냥. 안 돼요. 아니야, 나는 그래서 내가 얘기했던 거 엔딩을 하는 게 어쨌든 우리 공연인데. 사실 전날부터 우리는 샌리스트 구성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다. 더 기억에 남는 공연을 만들고 싶은 마음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었을 것이다. 저는 공연 중에는 잘 못 먹어요. 진짜 배가 고플 때, 배가 고플 때는 엄청 먹고요. 근데 긴장되거나 이럴 때는 이게 무리가 이렇게 쑥 멈춰요. 아무것도 못 먹어요. 그래서 맨날 혼나요 저. 아무것도 안 먹으면 안 된다. 노래해도 안 먹는 것 같아. 안 먹으면 진짜 안 들어가요. 나 들어가면 다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안 먹는데. 근데 또 리허설을 해봐야 알겠죠? 그렇죠. 어느새 다가온 공연 시간. 투어를 하다 보면 나라마다 특성이 있다. 또 우리는 이런저런 경험들을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. 우리뿐만 아니라 K-POP 팬들에게도 오랜만에 마주할 수 있었던 공연이었을 것이다. 이번 투어는 팬들의 K-POP과 한류에 대한 애정이 더욱더 커진 것을 느낄 수 있었던 투어였다. 다른 나라들도 물론 그렇지만 특히나 이번 공연을 통해 영국은 밴드에 대한 애정이 더욱 있는 나라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. 그만큼 더 관객들과 소통하면서 공연을 할 수 있었다. 역시 음악은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. 저희 지금 리버풀
돌아왔어요. 어제 돌아왔고. 아 진짜 추워요 밤에. 오늘 지금 그 날씨 점심 날씨가 엄청 좋아서 그렇지. 그렇지 맞아. 햇빛은 뜨거운데 그래서 제가 목이 탈 것 같아서 잠깐 끊었었는데 제가 목 뒤에 옷을, 햇빛 둘렀어. 옷을 머리 아 어, 목 뒤에 둘렀어요 일부러. 그래서 가서 아점 먹고 이제 우리 비틀즈 형님들 좀 보러 가야죠. 형님들의 역사를 좀 보고. 야. 이렇게 무슨 말 하면서 다녀야 돼? 여기 약간 느낌이 그 광주 같아, 광주. 그리고 약간 제주도 같기도 하고. 여기 약간 광주스럽지 않아? 어, 약간. 그지? 이렇게. 다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집들 아닙니까? 근데 안에는 많이 다르다는 거. 나 지금 재밌어. 귀여워. 유튜버 된 거 같은데. 귀여워. 이렇게 혼자서 재밌네요. 찍고 있어요. 이런 느낌이구나. 귀여워. 좋대요.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. 저희가 둘이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. 카메라와 친하지 않은 저. 카메라를 힘들어하는 저. 예. 좋아요. K-Bot. 리버풀 오시면 갈매기가 상당히 많습니다. 오뚜리야! 아, 저게 비틀즈 동상이야? 아니, 들어와 사진 찍어야죠. 기타리스트인 조지 헤이슨. 저는 드러머인 링고 앞에 있겠습니다. 근데 우리가 바람이 때문에 머리 안 예뻐. 계속 그 바람. 자, 그냥 바로 예쁘게 찍기 쉽지 않을 거야. 이거 좀 내려주시고요. 오케이. 손 나온다 지금. 비틀즈의 리더 폴 맥카트니 지금 살아계시죠? 몇 년 전에도 내한하셨고 이분이 이제 조지 해리슨 기타 치고 하셨던 노래 하셨던 이분이 이제 드러머 링고 스타 링고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존 레논입니다. 샘! 헤이 샘 카터 샘 카터 헤이 샘! 샘이 그랬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제가 보기엔 여기 주민들도 많이 나온 것 같아요. 이 날씨를 즐기려고. 리버풀 특유의 여유로운 분위기는 너무 매력적이었다. 진짜 와? 온다. 진짜 와? 새우깡 이렇게 하고 있으면 다 가져가. 가자. 자 여러분 여기 한번 찍고 있습니다. 하나 둘 하나 둘 딱정 원래 이야기 이유로 들어갈 거예요. 저희 지금 나중에 더블 트위스트 하나 해야 되니까 잘 봐도 돼. 알겠어? 알겠어? 좋아. 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빨리 뛰어가면 약간 광고 선전 약간 그 느낌인데? 약간 그런 거죠. 지금 이 레전더리들이 쌍문동에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. 전부 다 쌍문동 출신이라는 거죠. 그래서 쌍문동이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. 이렇게 챕터가 있고 누르면 그 챕터에 맞는 공간에서 가이드가 이루어집니다. 너무 좋아요. 너무 신기하다. 어떻게 저희 좋아해요. 그 컬러스트랑 좀 비슷한가요? 너무 잘 마셨었어요. The Cavern 이라는 공간이에요. 여기에서 제일 많이 연주를 하고 노래하고 했대요. 여기가
설명을 하나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어렵네. 이분이 이제 그 브라이언 엡스타인이라는 분이 그 비틀즈를 이제 발굴하고 매니지먼트하고 했었는데 근데 일찍 돌아가셨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브라이언 엡스타인 덕에 비틀즈가 엄청 성공할 수 있었어요. 너무 잘 매니지먼트 해줬다고. 근데 이제 브라이언 엡스타인 씨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조금 많이 어려워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비틀즈가 초반에는 락클롤 밴드였어요. 그냥 락클롤만 하는 밴드였어요. 나중에는 진짜 올라운드를 했어요. 사이키델릭적인 것도 했고 완전 락도 했고 완전 발라드도 했고 블루스도 했고 다 했거든요. 그러니까 그냥 그 비틀즈가 모든 음악, 모든 장르에 다 영향을 줬고 영국은 비틀즈 하나만 보유한 것만 있고 그냥 진짜 위대한 나라죠. 그런 거 보면 뭔가 W가 가는 분들하고 비슷한 분들 우리도 올라운드 정도 말하고 1집이 다 1집이 다르고 지금은 다르거든요. 음악 들어보면 그런 것들이 좀 뭔가 이렇게 비틀즈랑 비교해볼 만한 재미가 있는 거죠. 음악은 좀 올라운드 정도 모든 정리 속에서 좀 영향을 느끼게 좋은 음악 하고 싶은 마음이 The White Album이 여기 있네요. 여기서 네. 감명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. 어땠어요? 막 생각했던 거보다 너무 기대 이상. 진짜 진짜 기대 이상. 시간 내면 좀 더 있다가 그러니까 천천히 보고 싶은 거. 다 하나하나 다시 듣고 싶은 느낌. 참. Yes sir. 화이트 앨범 있어요? 네, 화이트 앨범을 기타 타박 보러 한 거예요. 화이트 앨범. 타박보야 이거? 타박보. 우와. 타박보 너무 오랜만이지. 뭔가 사고 싶다. 이런 거 이제 기념으로 가져가는 거지. 여기 포스터. 다 유명하죠 뭐. 이게 귀엽잖아요. 이것도 유명하네. 이것도 유명하고. 귀엽잖아요. 본인 것도 사세요. 뭐가 좋을까? 자, 선물. 선물. 이것만 제 거. 자. 컵. 컵. 케빈 클럽에서 연주하는 멤버들을 사고 싶었는데 나 진짜 이런 거 안 산 사람인데. 와. 뭔가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. 그랬어. 그리고 이거 패치다. 케빈 클럽에서 했었어. 그 스토리를 이걸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아 너무 뭔가 아 이게 뭐라고 설명 안 된다. 진짜 눈물 날 것 같아. 뭔가 되게 공감이 되는 게 많았어요. 이들이 뭔가 계속 한 명씩 합류하는 것도 있고 인터뷰에서 그랬어요. 제일 좋았던 순간이 언제냐 비틀즈 하면서 그랬는데 케빈 클럽에서 공연할 때가 너무 제일 좋았다고 팬들도 비틀즈도 얘기를 했고 이 말로 다 설명이 안 되는 깊은데 안에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이 기세를 가지고 런던까지 좋아! 나 약속할게 너 향한 나의 고백